드릴게요. 웨이팅 탑티어 테디베르하우스입니다. 오픈런 하니까 아직 쌓여있는 빵을 다 보네요. 현기증 나니까 빨리 가보자고. 주인공 푸딩 크루아상 나가실게요. 탱글한 푸딩이 숭덩 올려져 있는데 카라멜 푸딩이라서 빵이랑 조합쩔어요. 크기도 꽤 두툼해서 입에서 꽉 차요. 아, 여긴 아이스크림도 유명한 거 있죠? 크루아상 위에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을 쫙 짜주는데 꼬숙 달달해서 크루아상 뺨치게 인기 쩔어요. 이 집 크롱지도 좀 치거든요? 아이스크림 토핑으로 먹어주면 대존맛. 제철 복숭아 데니시는 습관처럼 드세라고요? 홍대 모멘트 커피입니다.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인데 요 야끼빵 세트가 유명해요. 빵 구워 먹을 버너랑 석쇠를 줘요. 타지 않게 잘 부어주고 토핑 얹어 먹으면 돼요. 추가 주문도 가능해서 듬뿍 발라 먹었어요. 부들 촉촉해서 존맛이에요. 귀여운 계란 샌드에 곰돌이 팥빵까지 종류가 다양해요. 빵순이 눈 돌아간다. 미니미하지만 귀여운 음료까지. 빵 좋아하면 꼭 가보세요. 때만 먹는다고요? 여름에도 쌉 가능한 삼청동 아붕입니다. 이놈으로 조져봅니다. 파치랑 슈크림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한데 입 벌린 붕어빵이 다 구워지면 입 벌려 아이스크림 들어간다. 초코 퐁듀에 빠진 과일이 올라가고 초코를 차르르륵 뿌려서 줘요. 아참, 무조건 실내에서 드세요. 요즘 날씨가 미쳐서 나가자마자 바로 녹아요. 아이스크림을 어느 정도 먹어주면 아무것도 없어요. 꼬리 부분만 붕어빵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이스크림 좀 남겨서 같이 먹으면 연남동 버터앤쉘터입니다. 오픈런 했더니 꽉 차 있었어요. 디저트만 10가지가 넘는데 그중에 요게 시그니처 버터샌드. 바로 세트로 구매한다. 부드러운 과자 안에 카라멜과 버터크림 듬뿍인데 너무 부드러워서 갸 녹아요. 요거랑 꼭 같이 드세요. 와 찍먹하면 갸 극락. 쿠키도 왕두툼 버전인데 적당히 달아서 완전 취죠. 바나나 푸딩 찍먹 추천해요. 사진